지난 9월 1일 용산구 군사법원 앞. 이로써 피의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병대 대령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항명죄로 해병대 대령이 수사를 받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필승!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장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피의자가 되면서도 박 대령이 고 최상병과 지키려 했던 약속. 최상병의 죽음과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북립대전현충원입니다. 지난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고 최상병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꿈 많은 20살 최상병의 여러 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병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던 해병대원이 된 최상병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상병이 왜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아야만 했는지 PD수첩이 사고 당일 현장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PD수첩은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달 전 그날 아침,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꽤 이른 아침이었을 거예요. 이른 아침인데 신랑이 먼저 일어나서 야, 여기 사고 났다고 여기 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해병대원이 물에 빠지고 실종됐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고 지역. 그곳에 해병대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날 대민 지원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설마 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게 힘들었어요. 오후 돼서 통화를 했는데 괜찮냐 하니까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수근이 찾아야 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최상병 사건. 그때 함께 물에 빠졌던 장병 중 한 명이 그녀의 아들입니다. 애들을 그 상황에 그꼴로 보낸 거는 죽어도 좋다, 성과만 내라 이건 거죠. 지금 애들 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 우리 애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 다. 지난 7월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 약 12배의 큰 비가 쏟아진 경상북도 예천군.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1사단도 예천군 지역 대민 지원을 나섰습니다. 부대가 있는 포항에서 예천군 인근으로 이동한 해병대원들. 대민 지원을 위해 부대에서 챙겨온 건 삽과 갈퀴, 고무장화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떨어집니다. 사고 나기 전날에 저녁 6시 연락했습니다. 제가 수근이 형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민지원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형 농수로 공사하러 가셨나요? 했는데 아니 형 지금 실종자 많아서 시신 찾고 있다고. 장병들은 삽과 갈퀴로 바닥을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최상병과 생존 장병이 수색 작업을 맡은
내성촌의 보문교 인근. 옆에 동기가 먼저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머리까지 쑥 들어갔대요. 옆에 동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걸 그 갈퀴 같은 거를 들고선 들어갔었나 봐요. 걔한테 주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동기가 빠지고 내가 건지려고 할 때 최상병도 그 친구를 같이 구하려다가 휩쓸려서 선임을 구하려고 최상병이 다가가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수근이가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떠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잡으려다가 얘네들도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가지고 한 뭐 80m 정도 떠내려갔다. 당시 모두 5명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습니다. 4명은 살아남았고 최상병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일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의 주민이 해병대원들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뛰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저쪽에서 네? 한 병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부르고 저기요 막 하면서 119 신고서 했어요. 하더라고. 그래 난 휴대폰이 이제 뒤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꺼내가지고 전화하셨어요. 11분에 최상병이 실종된 후 해병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다리 위에서 물 위를 살피고 보트와 드론, 헬기 등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내성천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최상병의 부모님. 여러 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상병을 찾는 수색 작업은 야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밤 11시 7분경 실종 장소로부터 약 5.8km 떨어진 곳에서 최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심장기 상태였다 하고 지금 당연 당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있었고 옷은 해병대 옷이 맞다고 합니다. 곧바로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진 최상병. 익사로 인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 해병대 1사단에서 고 최상병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눈앞의 이 상황을 유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장병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호흡기의 복구 작전 사고 나기 전날 서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잠들기 전 평소처럼 이거는 힘들지만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며 서로 힘내자며 다짐했었잖아. 너는 내가 봤던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이었고 그곳에선 편하게 쉬면서 이루길 기도할게. 추도식 낭독을 마치자 최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기를 안고 오열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장병들도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20살 청년 고 최상병. 그는 운동을 하면서 해병대의 꿈을 키웠습니다. 운동하면서 항상 하던 말이 강해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에 가서 강해지고 싶다고. 저는 해병대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항상 그랬어요. 그냥 해병대 다녀오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자신의 뜻대로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수군이 이제 순직하기 전 4일 전 포항 1사단 안에서 고기 먹고 같이 우정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4일 뒤에 이제 그렇게 됐죠. 선임대랑도 친하고 이제 후임들도 이제 수군이를 존경하고 이제 많이 따라가지고 되게 군대에서도 에이스라고. 그가 그렇게 원하던 해병대원으로서의 시간은 첫 휴가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고 최상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다며 해병대원이 된 고 최상병. 그런데 그는 구명조끼 없이 수색을 위해 강물에 들어갔다가 허망하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허리 높이의 강물에 들어가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장화를 신어야 했던 걸까요? 저희는 사고 당일 현장 지휘관들의 실시간 대화를 확보해서 고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그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왜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했을까? 시간을 돌려 해병대가 예천군 대민 지원을 나가게 된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7월 15일 해병대 1사단에 경북재난청의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 17일 해병대원들이 예천 대민 지원을 위해 이동하는 날입니다. 당시 최상병이 속한 중대 단체 대화방을 보면 대원들은 출동 당시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장병들은 대민 지원 업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복장에 신경 쓰라는 사단장의 강조 사항이 전달됩니다. 이에 바로 최상병이 복장 통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한 장병들. 당시 물이 불어나 물가라도 수색이 겁난다는 현장 지휘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둑판식으로 거리를 둬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무릎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뀝니다. 얕은 물가에선 장화를 신고 수색하는 게 문제되지 않지만 물속에선 이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최상병이 속한 중대 대화방에서 장화 착용을 우려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장화 착용 지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장병 5명이 물에 빠지고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초급 간부가 분명히 카톡방에 재난안전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갈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카톡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회의 때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죠. 중대장이 분명히 사단회의 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묵살되고. 그런데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병 1사단 자원 집결지에서 사전 논의 당시 소방본부는 수중 수색을, 해병대는 수변 수색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병대에 안전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세부 업무 협조와 안전 유의 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지판도 있긴 하네요. 내성천 주변에는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는 경고판과 인명구조 장비도 비치돼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사람 많이 죽었어요. 네? 뭐라고요? 많이 익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요? 네. 외지에서 오신 손님은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난 7월 충북 수해 현장에서 대민 지원에 나선 육군은 구명 장비를 철저히 갖췄습니다. 이게 잠수 슈트하고 기본적으로 다 착용하고 가죠. 무릎 이상도 가는 데는요. 구명조끼 다 입어. 원래는 다 입어. 다 입어야 돼요. 기본적이에요. 사람이 무릎 이상만 무릎끼리 차도 중심을 잃어요. 그런데 해병대원들은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왜 사고 당일 장병들에게 무리한 입수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구명조끼 없이 수중 수색하는 보고 사진에 대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칭찬했던 사단장. 한편 포병대대 간부들에겐 포병들의 태도와 비효율적인 수색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와가지고 포병 부대가 제일 문제라고. 그날 그 수해 복구 현장에 와서 왜 애들 물에 안 들여보내냐고. 이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이한테 들었어요. 제 아이한테 들었어요. 왜 물에 안 들어가냐? 네, 물에 들여보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 그 지휘관들한테 뭐라고 하고 갔나 보더라고요.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방에서 사단장이 숙소까지 와서 질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태풍 힌남노의 횡포는 포항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이끄는 해병대가 수해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갑차를 투입시켜 시민들 구조에 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어용 속에 21개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가 병력을 투입해서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시 포항이 이제 물바다 됐을 때 네네. 해병 1사단이 네. 상륙 돌격 장갑차를 출동시켜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수해 복구에 큰 기여를 했고 네.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네. 대통령의 뭐 스타일을 구겼다고나 할까? 또 약간 그 수해 복구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올해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도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센 물살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임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언론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본인의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서 웃는 모습 언론에 보이지 않게 해라. 해병대 그 잘 나오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되게 비본질적인 것만 강조했거든요. 일각에서는 해병대 복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T입니다. 이 해병대 T의 뒷면에 해병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뒤돌아주세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해병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 이후 해병대는 구명조끼 3,400여 벌을 이미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병들이 물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원인으로 구명조끼 미착용과 함께 장화 착용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사항이라며 간부들이 건의했지만 결국 장화를 신고 입수한 최상병과 장병들. 장화가 너무 무거웠대요. 그리고 물살도 너무 셌고 어떻게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엄마, 거기서 장화 신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횡영, 이병 뭐 다 해봤는데 장화가 무거워서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휘관들은 수색작전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알고 있었을까? 경북 봉화에서 예천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성천. 강변을 따라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봐면 내가 피디님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물속에서 하면 그 사람 입장은 당황스러우니까 이게 집안이 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천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진 내성천. 물 아래 모래바닥은 최대 2m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일정치가 않다고 합니다. 강물의 어두운 곳이 바닥 깊은 곳인데 모래사장에서 떨어진 내성천 안쪽 물이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당일 최상병의 추정 위치는 내성천 안쪽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유속은 얼마였을까? 내성천 중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에서는 이미 불어난 물로 방류 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방류를 중단하고 3시간 후 측정한 유속이 초당 2m에서 2.5m로 확인됐습니다. 중단 이후의 유속이 이 정도면 방류 중이었던 사고 당시 유속은 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에 떠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댐 방류 중단 3시간 후에 유속인 초당 2m는 물살 세기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설정이 가능한 초당 1m 유속으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성인 남성이 걷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했지만은 중심을 잃거나 퍼뜨렸을 경우 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유속은 초당 2m보다 훨씬 빨랐을 텐데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일까? 2m퍼 세크면요. 주변에 있을 때 물살이 너무 세서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속도예요. 무릎 높이만 해도 휘청휘청 거리는데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추후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의 지적과 압박 때문에 포병 대대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내린 것 같다는 중대장들의 공통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 매뉴얼에 따라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힌 해병대. 구체적인 매뉴얼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해병대는 대민지원 유형별 안전대책과 현장조치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PD수첩에 답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9일 후 임선근 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군사법원법을 따르게 됩니다.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인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한다는 취지 하에 군사법원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3대 범죄에 한해서 군경찰은 초동조사만 하고 정식 수사 주체인 민간경찰로 조사 기록을 지체 없이 넘겨야 합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도 해병대에서 초동조사를 해서 관할 경찰에 이첩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첩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8월 11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그는 조사 과정에서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박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90여 명 해병대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약 980장의 사건 조사 기록.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안전대책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사단장을 포함해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재판권과 수사권을 이제 군사법원 또 군의 수사기관이 이제 모든 것을 관장했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이제 특별한 3가지 유형의 범죄는 수사권과 재판권이 일반 민간으로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범죄가 의심되면 군은 초동조사 후 곧바로 관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통보서를 첨부하는데 피의자와 죄명, 범죄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상병 사건 기록이 수사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넘어가면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기록 이첩을 앞두고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기 위해 장관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부 대변인,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군사보좌관, 해병대 공보실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는가? 수사 결과 사단장의 과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대변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겠습니다. 의견을 들은 후 결재 서명을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후 박정훈 대령에게 수고했다고 하며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약 2시간 앞두고 돌연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국회 보고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그날 오후 박 대령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당시 박 대령과 5차례 통화를 했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 대령의 말에 따르면 유 법무관리관이 인지통보서에 기재되는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 등을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재 서명을 한 다음 날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와 함께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박 대령에게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이후 김계환 사령관이 박 대령을 호출합니다.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에게 이미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고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 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박 대령은 조사 결과를 수정할 시 유가족의 의혹 제기 가능성 등 예상 문제점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하기로 한 8월 2일. 박 대령은 이첩 출발 사실을 알리려고 사령관실에 갔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 보고를 마치고 나온 지 약 20분 후 사령관으로부터 박 대령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첩하는 걸 멈춰라. 그래서 벌써 이첩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중수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첩 중인 일광수대장한테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사건 기록이 도착한 경북경찰청. 도착하고 약 3시간 20분 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북경찰청에 알려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 수사관들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갔습니다. 6건 정도 경찰청에 송부가 됐고 관련 기록도 송부가 됐는데 단 한 건도 이 사건처럼 회수했다 그런 경우는 없었죠. 사건 기록 회수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상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근거는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했다는 것.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사 후 절차대로 이첩했다는 입장.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지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지휘관들이 개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인지했으면 무조건 지체 없이 이체해야 한다. 그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뭐 이첩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그 운운하면서 이첩을 보류하라,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짓이죠.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가 지연된 채 외압과 항명 논란으로 번져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재를 하고 번복한 적이 많으세요? 아니 그 결재할 때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음날... 아니 확신이 없는데 장관님이 결재를 하세요. 과장이나 국장도 아니고 일무 실무자도 아닌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결재인데 그거를 번복을 하세요. 그 책임감을 어떻게 하시려고. 뭐 제가 그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번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서명이 돼서 강하다라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받으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법무가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수사단장뿐만 아니라 수사단 입장에서는 이건 외압이죠.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그건 전 처음 듣습니다. 어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사 내용을 변경하라는 얘기는 누구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장관의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했던 지시사항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관의 지시를 듣고 해병대에 전달한 부사령관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측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국방부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이 그겁니까? 그냥 과실치사로 이런 제명을 씌운 예가 있습니까, 장관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혐의가 있다 없다 누가 판단합니까? 국방부나 아니면은 군 검찰이나 아니면 해병대 수사단에 이 판단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이 해야 전혀 없습니다. 됩니다. 네. 지금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자꾸만 덮었다는데 덮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박 대령과 이첩하는 내용을 두고 5차례 통화했다는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사건 서류의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두 명의 중령과 준위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법무관리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박 대령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당시 해병대 수사단원 두 명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스피커폰으로 중수대장과 저는 그 통화 내용을 같이 듣게 된 것입니다.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 서류 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 분명히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님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하지 말고 바로 이첩을 하라는 거예요. 혐의를 뺐다 넣었다, 대상자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첩하라라는 내용으로 힘이 됐고 통과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전화해서 혐의 기재하지 마, 혐의 기재하지 않는 방법 있어? 이런 얘기를 왜 수차례 반복합니까?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통화였다고 주장합니다. 장관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군사법 취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참모로서 그 군사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녕하세요. 고관님, 저희 PD 수첩에서 왔습니다. 네, 혹시 박정원 장관님한테 전화하셔서 사단장 그거는 빼라고 주시하신 게 있어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섯 차례 통화하셨는데 계속해서 사단장을 빼라고 하셨다고 박정원 장관님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고요. 물에 들어가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분들만 적으라고. 회의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는 건 조금 곤란하신 것 같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 사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아, 지금 사건 주고 외압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장관님 뭐 외압 들은 것 같으신가요? 장관님 지시신가요? 잠시만요. 기다리겠습니다. 사단장, 여단장 빼라고 지시한 건 장관님 직접 지시하신 거 맞으세요? 아닙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다시 한번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 후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된 박정훈 대령. 국방부는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죄로 그를 입건했고 이에 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과정은 적법했으며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외압의 실체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8월 28일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을 찾았습니다. 그는 군 검찰단의 수사 요구에 출석은 했지만 진술서 외의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외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정보를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박 대령의 진술서. 그 안에는 VIP, 즉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막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고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의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박 대령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듣고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입니다.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들었다는 VIP 관련 내용에 대해 김계환 사령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령의 이첩 행위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 체계를 위반하는 사건이라고 답해왔습니다. VIP 언급 이후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파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뭐 보긴 봤습니다만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년 전에 흰남로가 왔습니다. 그때 아크로비스타가 잠기고
신림동에서 수해가 심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자, 그때 포항 수해 복구 작업에 공을 세운 임성근 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해병대 장병들을 치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 지역의 수해로 고심이 컸던 윤 대통령의 상황에서 임 사단장의 성과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도 1년 전에 자신이 공공에 빠져 있었을 때 미담을 만들어준 이런 사단장에 대해서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일 날 수사 계획서를 좀 제출 해병대로부터 받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2일 후인 7월 21일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요청해 수사 계획서를 받았다는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저도 수사 계획서를 안보실에서 확인했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장관도 모르게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에 수사 계획서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박 대령의 진술에 따르면 28일 그리고 30일에도 국가안보실에 수사 보고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측에 세 차례에 걸쳐 고 최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은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지휘감독권은 갖지만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의 권한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사건을 어느 수사대가 수사하라 이런 것들은 지휘감독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에 관계된 것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상급자도 이러한데 국가안보실이 수사계획서를 보내라 또 예를 들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위배한 소지가 많은 거죠.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작 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물었습니다. 실장님, 피디수첩입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안보실에 정말 계획 많았습니까?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 세 차례 수사보고서 요청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요청하셨나요? 국가안보실 외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이든 뭐 군사비서관이든 실장님이든 국방부의 누군가든 그 어떤 누군가도 대통령께 요 사안을 보고한 건 없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보실이 디테일을 가지고 챙기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안보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냥 아예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셨을 겁니다. PD수첩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윗선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선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본 8명 중 임성근 사단장 및 3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빠진 채 사실관계만 적시됐으며 하급 간부는 혐의에서 제외되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대대장 2명은 사고 당시 안전 문제에 대해 상부에 건의했던 현장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조사 기록이 몇 번의 이동을 거친 후에야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고 발생 36일 만입니다. 지금 나온 거로는 뭐 대대장 2명 정도만 이렇게 기소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이는 우리 대대장님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제 아이만 그 사실을 알겠어요? 거기 있는 부대원들이 다 알겠죠? 훈련소에서 그렇게 명예, 충성, 자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인 정작 본인의 책임들은 다 피하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고 이후 살아남은 아들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결과가 어떤지, 약을 먹어야 되면 약을 먹고, 아니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군에서 전화 한번 받은 적 없어요. 사고 이후로 한 번도? 네, 없어요. 생존자들의 어떤 나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지만이 이 생존자들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의 첫 단계를 지금 군 측이 잘못 밟았기 때문에 이 생존자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다. 이것은 치료에 오히려 역행되는 상황이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과 생존 장병의 관리에 대해 해병대는 어떤 입장일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물어보고자 해병대 1사단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그 사단장님 좀 만나뵙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왔는데. 임성근 사단장을 직접 만날 순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지난 9월 1일 해병대 동기들과 군사법원 앞에 나타난 박대령. 팔강모 팔룡무늬 바다의 사나이. 심경이 어떠신가요? 곧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박대령이 법원에 들어가고 약 7시간 후. 부착된 거 맞습니까? 취약했어요. 군 검찰이 박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명령에 따르고 전우를 위해 위엄을 무릅쓰다 20살 해병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짧지만 진정한 해병대원으로 살다 간 고 최상병. 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무리한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한 고 최상병. 그 책임을 현장 지휘관 탓으로만 돌리는 게 온당할까요? 수색 작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외압과 항명이라는 논란 가운데서도 박정훈 대령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고 최상병에게 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약속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 최상병과 생존 장병들을 위해 정부와 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고 최상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가 사랑했던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